역시 이것도 탄창 규제 때문에 산 글락 20, 젠 4, 10mm 반자동 권총이거든요.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재작년 같아요. 그 아는 선배님의 아드님이 이거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쏴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다 싶었는데 이거 이제 그 산에 뭐 하이킹 하러 갈때 이거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았고요. 또 지금 또 탄창 규제 때문에 이거 15발 작년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10발짜리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한우 솝씨 또 신품 샀습니다. 오늘 또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권총이고 신품이니까 천여를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. 잘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뭐야 이거? 아까와 조금 다른 글락 19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기분이 그립감이 안 좋았던지. 역시 10mm이라 9mm보다 파워가 좀 있네요. 그러니까 그40 스미스 앤 웨슨 그 정도 되는 40 스미스 앤 웨슨 아마 매그넘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이게 힘이 좋은지 저 표지판이 그네를 뛰네요. 오케이,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시 그 맞출 때그 타격 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두개 미스 했네요. 오케이. 이것도 뭐 그런 대로 잘 맞아주는 것 같네요. 제가 글락을 미워서 했었는데 미안한 감이 드네요. 오케이.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. 자, 이제 44 매그넘 남아있는데 한번 쏘아보겠습니다.